안녕하세요, 트래블러 연호입니다. 자, 케언즈의 마지막 날 4일차 드디어 마지막 날이네요. 좀 너무 아쉬워요. 지금 아침 7시고요 그 아침에 브런치 카페 맛있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입니다. 더 릴리 패드 카페. 밖에 있으면 아마 직원이 나올 것 같아요. 야외가 있으니까 야외에 앉도록 하죠. 주문을 마치고 왔고요. 뭘 시켰냐면은 그 여기 생과일 주스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라임 주스 텁이라는 걸 하나 시켰고, 좀 이따 카페는 다른 데 가서 커피는 다른 데 가서 마실 거기 때문에 하고 이제 이걸 시켰거든요. 두 번째 거. 근데 사실 발음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막 소세지랑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건데, 제가 초리조를 되게 좋아해서 이걸로 선택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안에 들어가서 직접 결제를 하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밖에서 더 기다리면 안 나와요. 결제하고 이 번호판을 받아서, 이 신이 그려져 있는 번호판을 받아서 나와서 기다리면 갖다 줍니다. 약간 좀 녹즙 같기도 한데. 어우, 상큼해. 라임 주스예요. 라임 주스에 약간 스피나치? 아니면 약간 조금 초록색 그 야채들이 좀 갈려있는 느낌? 음식 비주얼이 좀 장난 없는 그런 부분? 이게 감자고, 이게 초리조 소세지에 스크램블 에그에, 이게 아까 뭐라 그랬더라? 좀 봐야겠네. 일단 감자 자체는 이렇게 특별한 맛은 없고요. 비인 그거라는데 치즈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뭔가 맛이 세진 않은데 풍미가 되게 좋아요. 소세지야 말할 것도 없고 잘 구워졌네. 여기 항상 리뷰 될 때마다 맛도 있지만 양이 많다, 이게 리뷰였는데. 네, 마지막 케언즈를 좀 즐기게 하면 카페로 이동하겠습니다. 네. 자, 어제 오후에 라군, 밤에 라군을 보여드렸는데 오전에 라군입니다. 사람이 많이 없네요. 저녁에 봤을 때 이쪽 뷰가 제일 이쁘더라고요. 이쪽 얕은 데서부터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이쪽 뷰가 지금도 이쁘죠, 뷰는.
그냥 갈라 그랬는데 그냥 갑자기 발만 담그고 싶어서. 물 차갑네. 어제는 따뜻했는데. 커피를 테이크어웨이 해서 나왔고요. 뷰가 너무 이뻐서 사실 카페에 앉아가지고 좀 뷰를 보고 싶었는데 도로 건너편이어가지고 약간 즐길 수가 없더라고. 그래서 그냥 커피를 사갖고 나와서 밖에서 마시면서 좀 마지막 날 감성 파리를 하겠습니다. 와 진짜 자꾸 이런 쌈마이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아 죽인다 진짜. 죽인다 말고 할 말 너무 환상적이잖아 진짜. 라군 수영장도 이렇게 있고 와 진짜 대박이다. 그냥 뛰어들고 싶은데 진짜 생각 아무 생각 안 하고. 여기가 바베큐장이 어제 소개해드리려다가 못해드렸는데 공용 바베큐장이어가지고 친구들끼리 오시는 분들 있으면 마트에서 그냥 삼겹살이나 비프 같은 거 사서 그냥 아무 때나 이용하시면 되거든요. 물론 위생 상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용하실 때라도 그 와우 많이 다 했다. 이용하실 때라도 쿠킹 오일이나 이런 건 깔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도 케언즈의 마지막을 저와 함께 즐겨주세요. 오글거린다고요? 아니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진짜. 나만 보긴 너무 아쉽고 확실히 밀물이랑 썰물이 있네요 보니까. 케언즈 마지막 날 총평. 저 릴리패드 카페 맛있었지만 조금 헤비했다. 그래서 두 분이서 드시기에는 메뉴 두 개를 시키면 좀 많을 것 같고요. 큰 거 하나랑 그냥 그 안추에나 에피타이저 용을 하나 시키셔서 둘이서 나눠드시 두 분이서 나눠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라군. 이제 한 9시쯤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요. 이제 해가 좀 강해질 10시, 11시쯤 되니까 이제 11시도 아니고 10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선탠을 하실 분들은 10시쯤 넘어서 이제 오일이랑 돗자리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조금 햇빛 안 강하지만 따뜻할 때 물놀이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오전 한 9시나 8시쯤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기 전 그 사이에 6시에 오픈하기 때문에 오전 6시에 오픈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고요. 아니면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저녁 시간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는 케언즈의 모든 일정을 마쳤고요. 이제 돌아가서 열심히 편집해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